짜잔! 이제 갈아입고 와볼게요. 상당히 걱정되는데. 원래 잡아놓은 선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왔네요. 갈아입고 올게요! 슝!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나나나나나 아, 너무 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예쁜데요? 지금? 대박인데? 이거? 아, 너무 예뻐요 여러분!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잠깐 이 치마까지 연결시켜줘야겠다 아니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봐봐요 바람 때문에 너무 예쁘죠? 만들어요? 연결? 자 당신의 선택은 연결할까요? 치마를 만들까요? 연결? 치마 갑시다. 연결, 연결. 몇 개? 연결이 몇 개? 연결, 연결 두 개 나왔어. 연결 세 개. 연결, 연결 네 개. 연결, 연결, 연결. 연결요!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치마 길이를 정하고 이 치마 길이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잘랐어요. 네, 주름을 잡아줄게요. 아. 너를 말 교체해주고. 스트레스 해소엔 직선바퀴 신기 얘와 연결해 주겠습니다 상판하고 치마를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싫어해요 주름 잡은 거와 주름 잡은 거랑 이거 상판 연결하는 거 아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가오리 티셔츠 만드는데 3분도 안 걸렸어요. 소쿨하게 옷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자, 가자. 다 왔다. 다 왔다. 중독성이 조금 있다가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보여드렸죠. 허리에다가 고무줄을 넣을 거예요. 오, 맞나? 오버록으로 고무줄 달기인가? 그거 찾아보시면은 나와요. 오버록으로 어떻게 고무줄을 연결을 하는지. 접어받기를 가장한 말아받기를 해주겠습니다. 봐봐 다 했습니다 또 한 번 다시 슝 아까 여기 기장을 체크 안 해주고 했더니 꼭 투피스 같네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올려서 해줬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요 여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여기가 조금 약간 마음에 안 들어. 고무줄 너무 커. 좀 살짝 수정을 해줘야 돼. 예. 화사하고 예뻐요.
이게 좀 만들어보고 싶음. 제가 풀이를 좀 길게 했어요, 저는. 짧은 거보다 길게 하고 싶어서. 나중에 수정하고 착시하도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얘는요, 주름 없이 이렇게 A라인으로 퍼지는 게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이거? 아, 이거를 입고 다니고 싶은데, 지금 입고 다니면 난리가 나겠죠? 쟤 미친년이야! 쟤 뭐야! 관종이야!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허리에 고무줄만.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난닝구를 펑퍼짐하게 목이 들어가고 좀 불편스럽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원단을 다들 아시죠? 너무 웃겨요, 난닝구. 원단을 접어서 잘라주면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이 예쁜 블라우스가 난닝구에서 출발한지 아무도 모르겠.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해변의 여인 야야야야 바다로. 이거 왠지 떠나야 될것 같은데요. 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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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쇼. 근데 우리 신랑이 좀 싫어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약간 봉해줄게요. 이러고 있어야 우리 신랑이랑 나 이러고 있어야 돼. 아, 삐리삐리. 안녕 여러분. 여기는 안드로메다야. 나는 안드로메다 주민이지. 우리 신랑이 야한 옷을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깨를 드러낼 수가 없어. 여보 보고 있나?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되게 얼큰. 되게 얼큰이 같지 않나? 이렇게 할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신랑이 싫어하는데 어쩌겠어요. 이거 계속 이거 입고 있다가는 우리 신랑 바로 여기로 튀어 나올 거야. 튀어 나오자마자 문 열고. 이걸, 나한테 좋은 방법이 생겼어요. 기다려봐요, 여러분. 우리 신랑한테 이제 하이킥을 안 맞는 방법을 제가 생각했어요. 방송할 땐 이렇게 쓰고 있는. 방송할 때는 이렇게 입고 있다가 이제 근데 약간 근데 나 화를 낼 수가 없어. 어떡하지? 그쵸? 신랑이 이렇게 야한 옷을 입는 걸 싫어한다, 좀 까진 옷을 싫어한다 하시면 이렇게 고무줄을 하나 장착을. 얘가 좀 고무줄이 좀 거시기 하자. 또 방법이 있지. 얘를 여기다 꼽아줘. 지금 약 12시 되려면은 6분 남았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날 두고 가시나 님이 날 두고 가시나 님이 추천해준 오픈 숄더 원피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아마 처음 보고 계신 분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너무 웃겨. 어떡하지? 오늘 방을 잘못. 나 웃겨 지금.
입장에 이런 걸. 안녕하세요, 아기 수영이었어. 행복하다. 행복해요. 아,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아니, 저희 신랑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다 그런가 봐요.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몇 번 우리 신랑하고 좀 말다툼을 한 적이 있거든요. 단독님이 너무 이쁘셔서. 아니요, 저희 신랑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원래 좀 약간 보수적이에요. 원래 디자인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그 방송 중에 뭐 이런 거 보고 싶어요 하시고 계신 분은 말씀해 주셔도 돼요. 최대한 방영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제 방송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방송이야. 제 방송은 이런 방송이라서. 오늘도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돼지꿈 꾸시고 로또 사시고 1등 당첨되시면 10%는 저에게. 많이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부끄러워. 내일은 앞으로 방송 어찌 볼까 심히 고민돼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래요, 제 방송. 이런 날이 있고 좀 얌전히 앉아서 그냥 미싱만 하는 날도 있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어요. 미싱 방송 참 재미있네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최고예요. 오늘 모습을 본 모습으로 알고 있겠죠. 레이스 스커트 스퀘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없는 거요. 알겠어요. 채팅은 안 해도 늘 보고 있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안녕 단둥이. 우리 함께 미싱을 해요. 안녕 단둥이. 저는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후쭈 후쭈. 유튜브에 지금 음악이 안 나와서 제가 왜 저러나 싶을 거야. 빠이빠이. 혹시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